해야 될게 되게 많아요, 우리. 자, 우리 21번. 21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21번 볼게요. 어려운 사람도 있고 쉬운 사람도 있는데, 자, 앞에서부터 봅시다. 21번은 여러분, 이 함축 함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거 밑줄진 부분이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 20번째 섹션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지막으로 얘기하지만, 이거는 대입하항 문제입니다. 이 전체 글에서 어떤 뭘 얘기하고 있는지 주제나 제목을 명확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오케이?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밑줄을 읽어야 그게 의미하는 바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밑줄까지, 밑줄 부분까지 한번 읽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안 나오면 맨 마지막까지 읽어야 되지만.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re are walls, 단어가 있는데요. Whose meanings reflect? 그 의미가 반영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반영하는 무엇을? 우리의 다소 unusual attitude, 일반적이지 않은 태도를, 무엇에 대해서, 수준에 대해서, 무엇의 수준입니까? 공헌, 헌신에 대한, to physical or mental activities, 즉,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활동들에 대한 공헌의 수준에 대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태도를 반영하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one of which는 어떻게 해석해요? 그것들 중 하나는, 이 단어들 중 하나는 이렇게 되죠. The term,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 용어는 어떤 용어예요? Amateur, 아마추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선 아마추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nowadays its meaning, 오늘날 아마추어의 의미는 is slightly insulting, 약간 인설팅하대요. 이거 모욕적인이란 뜻입니다. 그 자체가 모욕적이라고. 인설트가 모욕하다니까 말이죠. 됐죠? 그 다음, An amateur is someone. 한 명의 아마추어는 한명 누군가입니다. 그런데 not quite up to far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up to far를 체크하십시오. Up to far. 평균 수준에 달하는, 보통이 되는 이런 뜻입니다. 즉, 여기서는 모욕적입니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단어가 솔직히 다음 문장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거야. 그치?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아마추어는 누군가인데 꽤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누군가래요. 즉, 여기에 이제 콤마가 즉이죠.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한 사람의 퍼포먼스가 far short, 짧게 도달하는, 모자라는, 무엇에 대해서? of professional standard, 어떤 전문적인 어떤 기준이 되는 그 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어때요? insulting하죠? 하지만 originally, 하지만 원래, 여러분, 하지만 원래는 아마추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지금 네가티브하게 설명하다가 하지만 나왔으니까 뭔가 포지티브한 아마추어에 대한 느낌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들죠? Originally, amateur는 from the Latin verb amare, meaning to love, 사랑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라틴어로부터 유래된 아마추어는 refer to, 언급합니다. 누구를 언급하죠? 사람들을 언급해요. Who loved, 사랑했던 사람들. 도대체 뭘 사랑했습니까? What they were doing. 그들이 하고 있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정도에서 딱 멈추고 생각할 수 있죠. 상식적인 면에서. 아마추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볼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마추어 하면은 아, 뭔가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욕적으로 사용될 때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추어 한 다음에 뭐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아마추어 바둑기사 그러면 바둑을 직업으로는 하지 않지만 되게 좋아해서 아마추어 그치? 아마추어 골퍼 그러면 프로 골프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골프를 좋아해서 아마추어로 즐기는 이런 느낌도 들수 있잖아. 아 원래 어원은 라틴어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하는 것 이렇게.
그다음, the earliest meaning of this word. 이 단어의 가장 초기 의미는 그러므로 draw attention, 관심을 끌었대요. to experiences, 경험에. 뭐가 아니라 rather than accomplishment, 성취가 아니라. 한마디로 amateur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이 갖고 오는 성취가 아니라 어떤 경험에 관심을 이끄는 단어. It describes the subjective rewards. 그래서 이것은 묘사했는데 주관적인 보상을 묘사한 겁니다. There was a time, 시기가 있었죠. 어떤 시기냐면 when it was admirable, 그것이 칭송할 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시 뭔지 알아요? 가짜 주어입니다. To be an amateur poet or an amateur scientist. 가주어 진주어예요, 노란색이. 이해가요? 즉, 아마추어 시인이나 아마추어 과학자가 되는 것이 칭송할 만한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유는 왜 그랬대요? Because it meant that. 이것이 데디아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데디아는 뭔데요? One's quality of life. 한 사람의 삶의 퀄리티가 could be improved. 향상될 수 있었다는 거죠. By engaging it. 참여함으로써 such activities. 그와 같은 행위, 행동들 말이죠. 아무리 아마추어라고 해도 그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추어 포엣, 아마추어 사이언티스트, 칭송할 만한 그런 때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모욕적이다, 다소.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밑줄 친 부분이 들어가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추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모욕적으로 지금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원래는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됐어. 하지만 이렇게 된 거야. 자, 이걸 이해하고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고 빈칸을 보면 되는 거야. Increasingly, 점점점 the emphasis, 그 강조가 has been, 되어오고 있는데 to value, 자, to value,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고 있어. 뭐를? 행동을. 뭐보다 그 feelings, 느낌보다 가치 있는 행동 이어져 오고 있어. 자, 봐. 강조가 어디에 있어 오고 있어? 아마추어라고 하는 단어에서 강조가 어디에 있는 거야? 행위의 가치를 매기는 거지. 행위의 가치를 매기는데 더 있어. 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뭐가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기분. 느낌이 아니라. 근데 맨 앞에서 뭐라고 그랬지? 아마추어의 요즘의 분위기는 뭔가 모욕적인 것이지. 그럼 봐봐. 행위의 강조를 두다 보니까 모욕적이 되는 것이지. 이게 오늘날이야. 옛날에는 뭐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기분. 그렇죠? 그럼 이 글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1번부터 소거법으로 한번 가보자. 1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Taking a risk of trying something has been encouraged. 뭐라고 했어요? 주어가 taking이네요. 위험을 취하는 것. 무엇에? Trying to something. 무언가를 하려고 위험을 취하는 것이 has been encouraged. 격려되고 있다. 뭔가 위험한 거 하도록 격려하는 거야? 아니야. 얘는 지금 이 밑줄 친 이거는 뭐냐면 현재 아마추어라고 하는 단어가 모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2번, the reveal, 드러내는 거죠. 한 사람의 느낌을 무엇으로써 as amateur has been forbidden 이라고 했으니까 무엇이기 때문에 한 아마추어가 금지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느낌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긴 갑자기 왜 to 부정사가 나왔는지 모르겠어. to를 좀 없애든지 이게 뭔지 모르겠네. 3번, experience itself, 경험 그 자체. 경험하는 것,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것은 has been the only reward, 유일한 보상이다. 아마추어에게는. 이거 옛날에 아마추어를 보던 시각입니다. 그리고 밑줄 친 부분을 가만히 보면 시제가 어떤 시제죠? has been, 현재 완료죠. 얘는 지금 과거를 얘기하는 문장이 아니라 현재를 얘기하는 문장이라고요. 4번, 근데 3번은 과거의 어떤 그 아마추어를 바라봤던 관점이죠. 4번, achievement, 성취는 have not mattered, 중요하지 않았어. any longer,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대. for an amateur,
아마추어에게 더 이상 성취가 중요하지 않았대. 이런 말은 없잖아. 5번, enjoyment, 즐거움은 has been considered, 여겨졌어. less important, 덜 중요한 것으로, 뭐보다, 성취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아마추어를 보는 방법이잖아요. 여기서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늘날 관점이죠. 그 다음에 enjoyment, feeling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겼던 건 과거의 관점이죠. 이 과거의 관점 enjoyment를 less important하게 여겨지고 있어. 이게 사람들이 이걸 덜 중요하게 여겨. 정답은 3번이, 아, 5번이죠. 이해 갑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의 어떤 어원에 대해서, 그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의 해석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됐어요? 응. 21번 됐습니다. 우리 23번 보도록 하죠. 이거 어딘가에서, 사실 수능에서 이거, 아, 수능 특강에서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글이 나왔습니다. 응. 근데 이거 출처가 없어.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이게 수능 특강에서 이게 뽑아온 지문은 아닌 것 같아. 30번 때가 좀 이렇게 관련 지문이 많았는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뭘 일단 체크합니까? 가운데 있는 for example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for example 있으니까 뭔가 for example 앞에서 뭔가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느낌. 그렇죠? 뭔가 앞에서 잡자. 그 다음 위에서 네 번째 줄 맨 앞에 보니까 however가 있습니다. 그렇죠? How,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얘들아? 연결어가 however 역접이 앞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문장에서 for example 나오면 게임 끝이에요. 왜 끝이에요? 이 사이가 핵심 부분이에요. 지금 오늘 23번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래요, 세 번째 줄 맨 끝에 있는 these scientists부터 여기까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however 담고 있고 for example 담고 있고, 이 글의 주제 여기 다 담겨 있다고요. 볼까요? 첫 번째 문장, some animal behaviorists, 몇몇 동물 행동학자들이 argue that, 대디아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디아는 뭔데요? Certain animals, 특정한 동물들이 can remember,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를? Past event, 과거의 사건들을.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Anticipate,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뭐를? 미래의 이벤트를. 그리고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Make plans,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계획을, 그리고 선택들을 말이죠. And, 그리고 Coordinate activities인데요. 여러분,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조정하는 거죠. 활동들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Within a group, 어디에서? 그룹 안에서 말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몇몇 동물 행동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도 가네요.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근데 이와 같은 과학자들은 그러나네. Cautious about. 뭐 합니까? 조심합니다. 주의를 갖는데 cautious 하대. 무엇에 대해서? About the extent. 여러분, extent도 모르면 찐따된 거예요. extent는 뭐예요? 정도 범위예요. 정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To which, 어떤 정도냐면 animals can be credited. 동물들이, 여러분, credit 나왔습니다. credit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공로 따위를 인정하다라고 배운 적 있지 않아요? 자, 크레딧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크레딧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어떤 단어냐면 뭐 아시다시피 신용, 신뢰 이런 뜻이 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자, 얘가 동사로서 사용될 때 너무나 중요한 뜻이 있단 말이야. 공로를 인정하다 또는 누구에게 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전기를 갖다가 상용화시키면서 제대로 발전시킨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 기억 속엔 누구라고 일반적으로 남죠? 에디슨. 그런데 영화를 본 사람은 아십니다. 테슬라를 본 사람은 아시죠? 정말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에디슨이라기보다는 테슬라였을 가능성이 높죠.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리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의 상용화의 공로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테슬라에게. 우리가 테슬라를 크레딧 해줘야 돼요. 이해가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크레딧 한 다음에 with가 나오면 바로 오늘 여기에도 credit with 나왔나요? 네, credited with 나왔네요. 그렇죠? credit with는 누구에게 무엇이 있다고, 목적어에게 삐리리가 있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목적어에게 삐리리가 있다고 믿다 이런 뜻입니다. 있다고 믿다. 이게 크레딧이에요. 따라서 여기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도로 조심해야 한다. 동물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 conscious processing, 즉 의식적인 뭔가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됐습니까? 동물들이 어느 정도의 의식적인 처리가 있다고 믿겨질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 어우, 해석 어렵죠? 한마디로 뭐예요? 동물들이 뭔가 위에서 얘기한 대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 뭔가 계획과 선택을 만들고 활동들을 조정하고 초와 의식적인 어떤 처리 과정이 있는 것을 있다고 믿겨지는 그 정도, 여기에 대해서 뭐 해야 한다고요? 거우시어스, 조심해야 한다고요. 됐어요? 끝났어요, 이제. Explanations of animal behavior. 설명.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동물의 행동에 대한 설명이죠. They leave out any sort of conscience at all. 이라고 했어요. Leave out, 남겨두는. 뭐를 남겨둡니까? Any sort of consciousness. 의식의 어떤 종류를 남겨두는 동물의 행위에 대한 설명. 은 전적으로 leave many questions, 많은 것들을 남겨둔대요. 많은 것들을. 근데 남겨두는 것들이 뭐야? 질문들, 대답되지 못하는 질문들. 한마디로 밝혀진 바가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할게요. 이 글의 핵심은 뭐예요? 동물들의 여러 가지,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돼? 동물들의 conscious processing, 의식적인 처리 과정의 능력. 이게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거 범위를 설정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끝났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허니비 얘기 나와요. 허니비가 그러면 허니비 벌꿀이 아 벌꿀? 꿀벌. 꿀벌이 지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의식적인 프로세싱을 그 꿀벌이 처리하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모르겠죠. 근데 아래 읽어보니까 뭐래요?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얘네들이 팔자춤을 치는데요. 이 거리를 갖다가 조금씩 늘려봤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 다음 요 멀어진 간격을 의식해서 야, 그 다음에 여기 가면 또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맨날 놀더라는 거지. 그럼 이걸 갖다가 없다고 봐야 되냐, 있다고 봐야 되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대답되지 않는 질문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이것까지가 이 글의 핵심이죠.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23번의 정답이 몇 번으로 가는 거예요? 1번으로 가는 거예요. 1번 뭐라고 했습니까? 자, 23번의 1번. Necessity of studying consciousness in animal behavior. 아직 대답되지 않는 질문이 많이 있고 조심해야 되니까 더 연구해야 된다. 정답 1번이 되는 거죠. 필요성, 연구. 뭐 의식에 대한 연구, 동물 행동에서. 되십니까? 23번까지 우리 커버했습니다. 자, 우리는 몇 번으로 가냐면
30번으로 넘어갑니다. 30번 재밌어요. 자, 30번에 대해서 어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흐름을 타라. 어떤 방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요. 방향을 타기 약간 힘들었어요. 사실은요. 이게 국가 수준의 어떤 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만들 때는요. 분명히 흐름을 타게 해요. 근데 얘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제집은 사설 문제집이잖아요. 약간 그런 데서 약간 뭐라 그럴까? 타당도에서는 좀 떨어졌어요. 하지만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보면서 내용을 좀 정리할게요. 오케이? 틀렸다고 해서 이건 낙심할 필요가 없는 문제긴 해요. 자, ideas or theories about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에 대한 사상이나 theories, 개념 이론들은 have a unique place, 나름대로의 독특한 자기만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In the science, 과학에서 말이죠. 지금 과학에 어떤 특정한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분야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사상과 이론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 We don't have to worry. 우리는 접속사 대 디아를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접속사 대 디아는 뭔데? The cosmos, 우주가, 자, 우주에 있는 것들이 will be changed, 변화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무엇에 의해서? By our theories about the cosmos, 우주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이론에 의해서 우주들이 변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등장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화면 왜 이래? 지금 등장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맨 앞에 뭐가 나왔냐면, 인간들의 뭐가 나왔어요? 인간 본성에 대한 개념이나 이론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뭐가 나왔죠? 우주에 대한, 그치? 우주에 관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죠? 지금 위에 거 말고 아래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얘네들에 대해서 어떤 뭐 견해를 갖고 있던 우리가 이 이론, 우주에 대한 이론들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우주를 어떻게 바라보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론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주 그 자체는 우주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우주가 변하지 않는다. 아, 예를 들면 우리가 야 빅뱅 해갖고 빅뱅을 막 모르게 연구해. 그래서 우리가 실제는 빅뱅이 다른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빅뱅이 이런 거야 그러면 빅뱅이 보고 있다가 야 지구에 있는 인간들이 빅뱅이 이런 거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좀 바꿔줄까?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우리가 진리를 진실되지 않은 것을 더 나중에 발견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우리 이론에 맞춰서 우주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야. 옛날에 옛날에 태양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을 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아이고 아이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 시절에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서 태양하고 지구하고 야, 역할 체인지 우리 지구 너가 가만히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인간들이 그렇게 이렇게는 안 했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우리가 여기에 뭐라고 써야 될지 이해가 가죠? 이해 갑니까? 뭐라고 써야 됩니까? 인간 본성에 대한 인간들의 이론들이 있어. 이것은 인간을 변하게 만들 수도 있다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불변성이 있다면 여기는 가변성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가변하는 건 뭐야? 인간의 본성이 가변한다는 거야. 무엇에 의해서?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그 논리들에 의해서 말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왠줄 알아? 인간이, 야, 인간은 이렇다. 그러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그틀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을 수 있어. 그 틀에 대다수의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서 우리 스스로의 행동을 정제하고 조절하고 맞추려고 노력하는 속성이 나올 수 있다고. 인위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치? 충분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니? 아니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해 못하는 거야. 이 그림 이해 갑니까? 요 상태에서 The plant, 행성들은 really don't care. 정말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냐면 What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요. How we theorize about them, 우리가 행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론을 만드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만 but이라고 하는 단어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어요. We do have to worry. 우리는 걱정을 해야만 한대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겠죠. 뭐를 걱정해야 돼요? 접속사대 디아를 걱정해야 돼요.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이 will be changed by our theories of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에 대한 우리의 이론에 의해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아까 내가 설명했으니까. 40 years ago, 40년 전엔 The distinguished anthropologist 이 클리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이 말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Human beings, 인간들이 are unfinished animals. 무엇이다? 미완성된, 끝내지지 않은 미완성된 동물이다. 여러분, 어떤 의미겠어요? 인간들이 미완성된 동물이라는 것은 뭔가 딱 결론에 도달해서 딱 고착화된 동물이 아니다야. 아직도 이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다변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와 똑같은 말이야. 이해 갔어? What he meant is that. 자, 그가 의미했던 것은 is that 접속사 대디아입니다. It is human nature. 여기서 이승카자 주어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야. 뭐가? To have a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야. 그런데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That is very much the cause of the society라고 했습니다. 사회의 cause가 무슨 뜻이야? 원인이란 뜻이야. 그러면 인간이 사회의 원인이 바로 원인이 되는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대. 허참. 지금 내가 이 글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인간이 말이야. 인간의 속성이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글을 다시 봐. 뭐가?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뭐야? 사회의 바로 원인이 되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뭐래? 사회의 원인이 되는 속성, 본성, 이걸 가지고 있대.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야? 인간의 본성, 물론 뒤를 봐야지 알아, 이거. 뒤를 봐야지 알아. 근데 내가 아까 일단 설명을 했다. 나는 물론 선지식을 통해서 설명을 한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선지식은 뭐였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그 틀에 맞춰서 행동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에 그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면 사회의 원인이 되느냐? 인간이 어떻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냐? 아니면 거꾸로 원인과 결과가 바뀌어서 사회가 인간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냐? 후자죠. 따라서 원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거슬리는 단어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안에서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That surrounds us,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입니다. 밑에 네 번째 줄, That human nature is more created. 바로 그 인간의 본성은 보다 더 만들어집니다. 무엇보다 발견되기보다는 인간의 속성은 발견된다라기보다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견되는 것과 만들어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발견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created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견되는 것은 고정된 속성이 있는 거야. 이해 가요? 딱 어디 위치에 있어야지 어디 있지? 발견됐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만들어진다는 것은 얘는 무에서 유가 되거나 그치? 아니면 완전히 속성이 가변적이 되거나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인간의 속성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인간의 속성이 없다가 생기는 것도 아닐 테니까 가변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재밌는 글이에요. We design human nature.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랍니까? 우리가 디자인한대잖아. 뭐를? 인간의 본성은 nature를. 무엇함으로써? By designing the institution. 여러분, institution 제도. 기관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하지만 제도 여기선. 그리고 그 제도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 So, 그래서 we must ask ourselves. 우리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단지 What kind of a human nature? 어떤 종류의 인간의 본성을 We want to help design.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을 돕기를 원하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왜 인간의 속성은 우리에 의해서 가변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 조정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인간의 속성은 사회에 어떤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원인이라고 하는 말 사회의 원인이 되는 속성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속성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 적절한 말은 뭐야? 아, 사회의 산물이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구나. 그렇죠? 인간의 본성. 사회의 산물이다. 이해 가죠? 자, 우리는 3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31번인데요. 잠깐만. 31번 뭐 문제가 있나? 여러분, 31번에 지금 보기에 있는 단어들 뭐가 있을까요? 모르는 단어? 없겠죠. 1번에 컨디션이라고 하는 건 조건, 하모니즈는 조화, 오브젝티브스는 객관화 또는 목적. 그렇죠? 4번은 interaction, 상호작용, 5번은 probabilities, 확률, 이렇게 되고요. 벌에 대해서 얘도 얘기했는데, 아까도 벌 나왔지 않나? 자, 벌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가운데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죠. Worker bees, 일하는 벌들은 are equipped,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어떤 장비를 갖추고 있냐면 시각적 apparatus인데요. 여러분, apparatus가 무슨 뜻이냐면 기관이란 뜻입니다. 이게 정보기관도 되지만 신체기관도 됩니다. 다 기관. 됐어요? 시각적인 신체기관을 가지고 있죠. 어떤 시각적 신체기관이냐면 주격관계대명사 된 나왔어요. 허락해주는 그들에게 뭘 허락해줍니까? 5형식 불완전 타동사니까 to 부정사 나왔죠? To distinguish colors of flowers. 꽃들의 색깔을 distinguish, 구별해줄 수 있는 그 구별해줌을 허락해주는 시각적 기관을 가지고 장비를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색깔을 구별할 수 있다. 됐죠? As recent investigations have demonstrated, 최근의 연구가 입증해 주는 바와 같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worker bees는 learn, 배우는데 after a few visits, 몇 번 방문한 이후에 어디에 방문해?
꽃들을 방문한 이후에 어떤 꽃, 다른 색깔의 꽃 이런 것을 이런 것을 발견한 이후에라고 했어요. 여러분, walk up is가 주어예요. learn이 동사입니다. 그리고 which are more likely to contain nectar 얘가 목적어예요. 됐어요? 목적어만 해석하면 어떤 것이 더 넥타를, 즉 과즙을 또는 꿀을 더 많이 포함할 가능성이 더 많은지 얘네들은 배우게 된대. 몇 번만 방문하면. 우와, 똑똑한데요? They do not land. 걔네들은 착륙하지 않는데. 어디에? 모든 곳에. 왜? To discover. 발견하기 위해서. 뭘 발견하기 위해서? Whether nectar is available. 과즙이 이용 가능한지 안 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곳에 내리는 게 아니야. 그랬어. 그럼 뭐야? 선별적으로 내린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After sampling. 여러분, 샘플, 표본을 샘플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표본 모으기가 샘플링이거든. After sampling several differently colored flowers. 색깔이 좀 다르게 칠해져 있는 꽃들을 몇 번 샘플링 표본화하면서 표본화한 이후에 듬성듬성 방문해 본 이후에 they are able to successfully predict 그들은 뭐 할 수 있대요? 성공적으로 예측할 수 있대요. 뭐를 예측해요? Which flowers are more likely to have nectar? 어떤 꽃들이 넥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지를 성공적으로 예상할 수 있대요. And land 그리고 착륙한대요. 착륙할 수 있대요. 지금 여기서 end 다음에 land가 나왔는데 이 land는 predict와 병렬 연결인 거 아시겠죠? 네. 어디에 착륙할 수 있더라? On flowers of that color more frequently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색깔의 꽃에 더 착륙을 할 수 있대. 어떻게 더 빈번하게 frequently 하게. Bees appear to formulate. 여러분 formulate는 뭐예요? 공식적으로 만들다, 공식을 만들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bees가 벌꿀들이 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뭔가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뭐를 공식을 만들어? 삐리리리를 공식적으로 만들 수 있대요. 솔직히 여기까지 정확히 해석했으면 답이 흔들죠. 왜? 파! 어떤 색깔의 꽃에 앉아야 할지 다 앉아보지 않아도 안 돼. 이게 뭐에 관련된 거야? 조화로움에 관련된 거야? 조건에 관련된 거니? 솔직히 여기서 엇갈리는 건 이거야. 아, 조건 될 수 있겠다. 상호작용은 아니잖아. 아, 물론 상호작용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 왜냐면 벌과 꽃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진짜 어떻게 보면. 하지만 하모니는 조화로움이잖아. 됐어요? 목적, 목표라고 했는데 아, 꿀이 목표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probabilities는 또 뭐예요? probability 확률이잖아요. 5번 확률 어디로 가야 확률이 높은지 공식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최소한 정답군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볼 때는 4번 약하고요. 5번, 1번 강하고요. 됐어요? 가끔 가다가 오브젝티브스를 목적으로 해석하면서 아 목적 그 꽃을 뭐 이것도 될 수 있겠다. 2번은 확실히 제껴야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D를 통해서 우리가 정답을 정확히 잡아야 되죠. How can bees with their modest and nervous systems produce behavior that looks so rational? 여기서 rational은 합리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bee들이 만들어낼까? 뭘? 행동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은 뭐야? 너무나 합리적인,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을 만들어낼까?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가진 채로. 뭘 가진 채로? 그들의 겸손한 신경 시스템을 가진 채로. 여러분, 겸손한 신경 시스템 어떻게 느껴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경 시스템에 비해서 비들은 작은 신경 시스템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이거는 초라한, 볼품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와 같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만들어내지? 물어봤죠? 대답이 중요하죠? 퀘스천 다음에 내가 answer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Bees는요, have 가지고 있는데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A neurotransmitter system을 가지고 있답니다. 무엇과 비슷한? Similar to the dopamine system in mammals. 표류의 도파민 시스템과 비슷한. 대답은 해줬는데 좀 느낌으로 안 오죠? 전문적인 용어처럼 보여서. 그 다음 문장도 해석해 보세요. When the reward nectar is detected. 뭐 했을 때? 아, 그 꿀이 감지되고 탐지되어졌을 때 그 벌꿀의 아니 꿀벌의 시스템은 뭐하다는 거예요? Alters 바꾼다는 거예요. Basic behavior 기본적인 행동을 바꾸는 거죠. 보상이 있으니까 행동의 패턴을 그에 맞춰 바꾼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during subsequent passes라고 했는데 여기 subsequent passes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31번이죠. 이어지는 단계라고 나왔네. 이어지는 단계 동안 the bee 그 벌은 is prone to land 착륙하기 쉽다. 착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죠. be prone to 동사 원형은 뭐뭐하기 쉽다. be likely to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착륙할 가능성이 많은데 어디에? 꽃에? 무엇의 꽃? specific color, 특정한 색깔의 꽃에 착륙할 가능성이 많대. 그리고 그 bee는 is more likely to find, 발견할 가능성이 많대. 뭘? 넥타를 말이야. 그럼 뭐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특정한 꽃에 앉아서 보상을 받았더니 거기에서 찾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 꽃을 더 발견하더라 이랬잖아.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게 정답을 알아볼 수 있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였어요. 뭐냐면 be prone to였습니다.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기 쉽다. 뭐뭐할 가능성이 높아져.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어떤 색깔의 꽃에게 갔더니 꿀을 발견할 가능성이, 넥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고. 즉, 뭐를 공식화하는 거예요? 확률을 공식화하는 거죠. 어떤 색깔로 갔더니 넥타가 많더라 적더라. 됐어요? 이해가시죠? 뒤쪽에서 우리는 probabilities, 확률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약간 까다롭긴 했죠. 32번. 됐습니까? 자, 32, 34, 36, 39, 40. 다섯 개. 1, 2, 3, 4. 다섯 개. 여러분, 자.